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불교에는 가만히 보면은 계절이 있어요. 정초에는 화엄성중님께 1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엄성중 계절이고, 또 한여름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지장보살 계절이고, 좀 이따 이제 가을이 돌아오면은 입시다 뭐다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계절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물론 이제 초파일 전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절이고요. 아무튼 지장보살님 인연으로 이렇게 사찰에서 법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신심을 돋구는 기도와 그리고 영가 천도를 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무사에 사는 사람들이나 보무사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목적이 있습니다. 보무사를 참관하는 것이 지금부터 약 1400여년에 가깝습니다. 678년도에 보무사를 참관했으니까. 그래서 1400여년 전에 의상 스님께서 중국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불법을 살펴본 결과 가장 훌륭한 불법, 최고급 불법, 최상승의 불법을 보무사와 인연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무사를 참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화엄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에 화엄 10차이고 아울러서 보무사를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보무사 오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화엄경 공부하러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보무사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무사를 참관한 참관의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저런 가르침이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첫 보무사를 참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승속을 막론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화엄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무사에 살고, 화엄경 공부하기 위해서 보무사에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지 모릅니다. 또 보무사에 수십 년을 사는 사람들도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상선생님의 크나큰 뜻이고 서원이고 따라서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당신의 도반인 원효스님을 증명으로 해서 원효스님과 함께 보무사를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보무사에는 원효암이 있고, 원효암 주변에 가면은 원효대가 있고 의상대가 있습니다. 원효스님이 공부하시던 장소, 의상스님이 공부하시던 장소가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올라가면은 원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원효봉이 있고 의산봉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라 때부터 봉사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의산스님은 이 봉사를 창건해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환경을 가르치셨고 여기서 좀 멀지 아니한 곳에 천성산 매원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원효스님이 가셔서 1,000명의 대중들을 항상 거느리고 화엄경을 가르쳤습니다. 천성산 매원사 뒤에 가면 화엄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원효스님께서 화엄경을 가르치시던 장소입니다. 그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이 모두 성인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일천전자 성인성자 천성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는 의상스님은 도무사에서 많은 성속을 거느리고 화엄경을 가르치셨고 천성산에서는 원효스님께서 1,000명의 대중들을 거느리고 화엄경을 가르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화엄경을 만중생들에게 가르쳐서 불법을 만난 인연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우리 불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두 분 훌륭하신 성인께서 한국의 수많은 현인과 명사들이 출연했지만은 전 세계가 내놓을 만한 성인은 원효스님이고 의상스님입니다. 이것은 불교인으로서 꼭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상과 그 행위와 그 역사가 원효스님만 하니가 없고 의상스님만 하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화엄경을 다 공부 못하면은 법성계라도 공부하라고 해서 법성계를 지어서 마지막 가는 이생을 하직하고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법성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외워서 이승을 하직하도록 그렇게 의식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소대 이르기 직전에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소대에 나가면서 법성계를 법성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한 10번쯤 불려서 저승에 가는 선망 부모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불법 안에서 최고의 선물, 만약에 약효가 있다면 최고단위 주사와 같은 그런 그 수준 높은 법문을 법성계에 담아서 읽어드리면서 저승에 가시도록, 저승의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만드는 것이 의상스님의 법성계입니다. 만약 선망부모에게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면 화엄경 약찬계와 법성계를 많이 읽어드리는 것이 읽어주는 자신에게도 좋고 그것을 듣는 이미 천도 되었으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만약에 천도가 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저승의 양식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진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원효스님이 가르치시고 의상스님이 가르치시던 화엄경 중에 한 대목을 이렇게 윗물로 만들어서 전부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도 이 대중에게 다 돌아가지 아니했다면 그마치
보무사는 인색한 사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할 수 없죠. 주인이 인색하면은 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모두가 얼마나 많은 경전인가 잘 들으십시오. 저희들은 아침에 종선하면서 외우는 글이 있습니다. 대방광굴 화엄경 10조 9만 5천 48자 이렇게 딱 글자 숫자가 다 명기해놨습니다. 10조 9만 5천 48자 10조 1조도 아니고 10조 9만 5천 48자 일성원교 대방광굴 화엄경 하면서 종을 한번 둥 치고 그렇게 아침 종선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전을 세월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몇 급, 몇 아성지급,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아성지급이 다 걸릴 때까지라도 10조 9만 5천 48자 대방광굴 화엄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효스님의 꿈이고 의상스님의 원력입니다. 아마 그 당시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도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화엄경 한 구절씩 한 단락씩 이렇게 준비해서 대중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나눠드리고 함께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저는 늘 상상합니다. 그때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그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법으로 화엄경을 가르치셨을까?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 바로 보무사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였을 텐데 라고 그 광경을 그리면서 화엄경 공부를 저도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화엄경 한마디라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입니다. 제목은 신심은 제일이라는 재산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하니까 눈이 또 번쩍 뜨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것은 대방광굴 화엄경 10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일곱 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의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넉 줄이 한 개송입니다. 이 종이가 A4 용지 한 장에다 다 담으려니까 표시를 안 했는데 넉 줄이 한 개송입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보면은 넉 줄씩 넉 줄씩 넉 줄씩 해서 일곱 개의 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넉 줄씩 우리가 같이 읽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심한 제일 가는 재산이로다. 신심한 도의 근원,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어서 의혹의 금을 끊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야. 인생길을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인데 인생길을 가는 데 대해서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신심이 인생길의 근본이에요. 가정생활도 믿음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회를 연구해 나가고 아니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종업원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두더라도 서로가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구멍가게가 어찌 경영이 됩니까? 모든 인생길의 근원이에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서로 믿으면 정말 마음 놓고 다 믿으면 공덕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지장보살 믿고 지장보살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신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지장보살 부르고 무슨 땅꿈 꾸지 마십시오. 제발 지장보살 부르고 땅꿈 꾸면 안 됩니다. 지장보살은 신심을 일으키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해서는 신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면 그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불보살님께 열심히 신심 내서 기도하면 더 깊은 신심, 더 큰 신심이 돌아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천도 되고 안 되고 그거 걱정 마십시오. 부모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당신 갈 길 다 알아서 했고 여러분들 당신 갈 길 자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부모가 당신 말 듣습니까? 당신 아이들 말 들어요? 자녀분들 말 듣느냐고. 안 들었죠? 하나도 안 듣죠? 아이들도 부모 말 안 듣는데 아이들 말을 부모가 들어? 선망 부모 절대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훨씬 더 먼저 깨어있고 할 일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지정곳을 몇 번 부른다고 선망 부모가 천도돼? 천도 안 된 사람이 천도돼? 지장곳을 부르는 것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불법에 대한 신심이 그냥 이 뜨거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그냥 속에서 신심이 우러나. 아 내일도 또 가고 싶어. 또 가서 열심히 또 부르고 싶어. 아니 집에서도 부르고 싶고 차에 타고 가고 오고 하면서도 또 열심히 부르고 싶은 거야. 이게 기도의 결과라고요. 이게 기도 심어서 기도 나는 거예요. 신심 심어서 신심 나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과의 법칙 벗어나서 생각하면 그거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어 신심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게 됐으면 착하게 살지 말라 해도 착하게 살게 되었어요. 만약에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 신심 없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착하게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어서 했잖아요.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낸다. 좋은 일은 신심 있는 사람이 남 먼저 합니다. 저요 다니다 보면은 신심 있는 사람들 하는 행동 다릅니다. 좋은 일 다 합니다. 구제인 일 다 해요. 저기 뭐 봉사자들 이렇게 며칠이라도 꾸려가지고 우리 오늘은 법당 청소하자, 오늘은 뜰 쓸자, 뒷뜰 쓸자, 청소하자, 걸레 빨자, 다리 닦자, 촛대 닦자. 저래서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러나는 신심으로 다 합니다. 신심의 일이에요. 신심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금을 끊고 애착의 물결 벗어난다. 의심 없어요. 신심 있는 사람은 무턱대고 할 뿐입니다. 의심 안 합니다. 의심하면 그건 신심이 틈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가족간에 무슨 의심합니까? 가족끼리 다 마음 놓고 살기 때문에 믿고 마음 놓고 살기 때문에 의심 안 해. 만약에 종업원이 며칠 있다. 그 사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안해서 어떻게 그 사람인데 말 일을 맡겨요? 신심은 결코 의심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살게 됩니다. 금을 끊고 애착을 물결 벗어난다. 늘 신심껏 할 뿐이지 그 하는 결과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심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뭐 집착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부처님도 기도해도 영험이 없어. 그리고 기도체를 몇 번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한참 안 오다가 또 답답하면 또 오는 그런 정도 신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보이다. 열반은 편안한 상태예요. 우리 참마음의 상태입니다. 참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몇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심은 번뇌 없고 큰 마음 청정하여 교만을 소멸하고 공경의 근본이라. 신심은 불법 중에 제일하는 재산이요 훌륭한 솜씨로서 모든 일을 다하도다. 아마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신라 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환경 공부를 했을 줄 믿습니다. 신심은 번외였고 그 마음 청정하여. 신심 있는 사람이 무슨 잡된 생각 하겠어요? 번외라는 게 뭡니까? 잡된 생각 아니에요. 그저 지장보살 부르면 그냥 열심히 부를 뿐이야. 내가 이 지장보살 부르면 뭐 천도가 될까, 뭐 어떻게 이익이 있을까 말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신심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 망상이 일어나거든. 아, 내가 신심이 좀 약해졌구나. 내가 신심이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그 마음 청정합니다. 그래서 신심으로 꽉 찼어요. 그 마음 청정해요. 교만을 소멸하고 공경의 근본이야. 교만, 남의 게 잘났다고 하는 생각, 지 혼자 잘났다고 하는 생각, 나는 기도를 얼마 했네, 절회를 얼마 왔네, 절회 시기를 얼마 했네 하는 그런 상내고 잘난치 하는 그런 교만 없어요. 신심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교만 부립니까? 뭐 좀 어디 가서 어떤 단체나 어떤 사찰이나 어디에서나 자기 좀 하고 생색내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신심 없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접을 하는가, 나를 얼마나 위해주는가,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만은 희사하고 10만은 손해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신심만을 가지고 하면은요, 교만이 없습니다. 암만 없습니다. 생색 안 냅니다. 상 안 냅니다. 공경의 근본이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내 부모처럼 공경합니다. 신심은 공경의 근본입니다. 신심. 불법은요, 신심하라면 다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심은 불법 중에 제일 가는 재산이요. 내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네요. 신심은 불법 중에 제일 가는 재산이요. 내가 이 대목을 읽다가요. 참 좋은 말이다. 신심이야말로 더 이상, 신심보다 더 좋은 재산이 없구나. 이야, 참 신심은, 그 다음에 훌륭한 솜씨로서 모든 일을 다 하다. 신심은 훌륭한 솜씨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신심은 제일 가는 재산이고 또 훌륭한 솜씨로서 모든 일을 다 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보모사가 어떻게 창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창근이 되었어요? 오직 신심 하나로 창근이 되었습니다. 신심 하나로. 의상 선생님이 앞장서고 원효 선생님이 돕고 많은 신도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너도 나도 와서 돕고 시주를 하고 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전부 신심에서 나온 거예요. 저 통도사, 불구사, 행사가 전부 신심이라고 하는 무형의 신심,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신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 만져보면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지만은 산을 움직이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그 힘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불구사 석불암 불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신심의 힘이에요. 어느 사찰인지 최근에 짓는 사찰도 보면은 가서 신심 있는 주지가 한 불사는 하나를 해도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거기에 성의가 뚝뚝뚝 떨어지게 가서 처음 가서 보는 사람도 그 성의를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찰을 운영하고 신심 없는 주지가 한 불사는 그냥 대충대충 슬쩍슬쩍 금방 하고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다 알아요. 눈에 다 들어옵니다. 느껴집니다. 신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심은 훌륭한 솜씨라고 했어요. 손과 같은 거예요. 손이 들어서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 법당도 짓고 저 선풍기도 만들고 참 신기하죠. 신심은 그와 같습니다. 신심이 들어서 모든 거 다 해요. 손과 같아. 손이 모든 것을 하듯이. 또 내가 거기에 곁들여서 신심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팡이. 나는 늘 지팡이를 짚고 삽니다. 몸에 아픈 이후로는 지팡이를 짚고 사는데
지팡이가 몸의 무게를 몇 퍼센트 지탱하는지 아세요? 혹시? 3분의 1을 지탱합니다. 몸의 무게를 3분의 1을 지탱해요. 어떨 때는 반 이상 지탱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 온갖 무게들을 이 신심이 다 받쳐줍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시면서 부처님 믿으면서 아 부처님 때문에 살았다 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심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심이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와 같습니다. 몸 불편한 사람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제 허리가 좀 아플 때 어떤 노보살님이 지팡이를 짚으세요 늘 그래. 그때 짚었으면 수술까지 안 했어도 됐을 뻔 했는데 그때 그 말 안 들었어. 지팡이 짚는 게 왠지 좀 찜찜하게 생각이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더 병이 도져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됐네. 신심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요, 3분의 1 이상 받쳐줍니다, 신심은. 어떤 사람들은요, 온 인생의 무게 100%를 다 받쳐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적당하게, 그죠, 절에 다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급해보십시오. 급해봐요. 부처님들 와서 살려달라고, 온통 인생의 무게 100%를 다 던지지. 신심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좀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또 넉 줄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신심은 은혜를 베풀어 인생을 아니야. 신심은 환야여 불벌에 들어가며 신심은 지혜 공덕을 증장시키고 신심은 반드시 연예인 견지에 이르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신심은 은혜를 베풀어 인색하지 않아. 신심 있는 사람은 시주 잘해. 친절해. 남을 배려해. 남을 배려하는 게 이제 은혜 베푸는 거예요.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자리는 좀 몸 불편하고 연세 많고 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좀 저 뒤에 의자에 가서 앉고 오늘 의자에 앉은 사람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먼저 와서 법당에 앉을 수도 있지만은 양보하느라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게 보시입니다. 그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배려, 친절. 보시가 뭡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남 배려하는 거. 남 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법회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내 입 하나라도 들어줘야지 난 내려가다 국수 사 먹고 말란다. 아 근사한 마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이게 신심이에요. 이거 또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래도 밥을 많이 자셔줘야 됩니다. 내가 가끔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을 하고 친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보살님에게 물어요. 오늘 쌀 몇 말 했니? 오늘 몇 말 했니? 그 쌀 양 가지고 신도가 며칠 온 것을 그냥 가름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회에 미감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소용이 없는데 미감이라고 하는 소용이 있어요. 미감. 쌀을 관리하는 감독관인 미감이야. 회의사에 확인으로 있을 때 내가 신용을 얻어가지고 확인이 아주 성실하니까 잘 안 맡기거든요. 쌀 혹시 한 대라도 퍼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감을 맡아서 내가.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해서 몇 명 하면은 쌀 얼마 딱 내요. 내가 계산해서 딱 찍는 공양주는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해야 돼. 만약에 밥을 잘못해서 누룽지 눌리면은 공양주가 굶어야 돼. 요즘은 뭐 좀 살기가 그런 게 넉넉해져서 괜찮지만 그전에는 그랬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심은 환희하여 불법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신심은 즐겁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 비가 와도 이렇게 꾸역꾸역 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오잖아요. 빚 좀 맞으면 어때? 땀에 좀 옷 좀 젖으면 어때?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 좀 못 참아. 그거 다 잘 참아요. 그 무슨 힘이다? 신심의 힘이야. 전부 신심의 힘이야, 그거. 그래도 흐뭇해. 흐뭇해. 땀에 푹 젖고, 그 뭐 크게 가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안 받지만은 그래도 흐뭇해. 이게 뭐라고? 신심의 힘이다. 그걸로 불법에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그 마음이 그대로 불법이야. 통째 불법 덩어리라고, 그 마음이. 신심은 지혜 공덕 증장시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불어나고 불어나고 하면은 지혜 공덕이 증장시켜 자꾸 마음에서 신심이 지혜를 증장시켜 공덕을 증장시켜 자꾸 키워져. 저 여름날 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이 신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 신심은 반드시 열의 경지에 이르게 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열의 경지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 머지않았어. 저 앞에 머지않았어. 예를 들어서 부산서 KTX 표를 딱 사가지고 서울 가는 차에 딱 오르면은 그때는 잠을 자도 서울 도착하고 경치를 봐도 서울 도착하고 책을 보고 있어도 서울 도착하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서울 도착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심의 기차에 오르십시다. 우리 모두 신심의 기차에 오르면 열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그냥 맡겨두면 돼. 맡겨두면 저절로 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개선 같이 읽겠습니다. 신심은 육근을 청량하게 하고 신심은 견고하여 눈을 뜨지 않느냐. 신심은 영원히 번뇌를 소멸하고 신심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에 나아가도다. 신심은 육근을 청량하게 한다. 모두 무슨 말 들었는지 돌아가면은 다 까먹었죠. 다 잊어버렸죠. 신심이 없어서 그래. 나는 행자 때 정말 어릴 때 와가지고 10대 중반부터 절에 와가지고 3시에 일어나니 잠이 그냥 폭포 수준은 퍼붓는데 그 어린 아이를 들다 깨워가지고 억지로 세수를 시켜가지고 법당에 갖다 놨다고 그게 잠이 안 오나. 지신 기명례 하면서 고개 딱 숙여가지고 부처님께 절하면은 고개가 이 마룻바닥에 잠깐 닿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그게 1초가 걸리겠어요? 2초가 걸리겠어요? 불과 아무리 지가 그래서 깨를 펴도 1, 2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푹 한숨 잔다니까. 그 순간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또 일어나. 또 지신 기명례 하면 그때 또 잠이 들어. 그 1, 2초 사이에 금방 또 잠이 들어. 이야, 참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부처님 공부가 좋고 화엄경 공부가 좋아서 이렇게 이 좋은 화엄경 공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나눠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10조 9만 5천 48자를 다 소개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은 못 되니까 이 개송 7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요 나에게도 복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뭐라고? 전부 신심에서 우러나고 이것은 육근 아니 비스신이 육근이 청량해지는 거야. 성성해. 맑아져.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한 시간 때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한 시간 때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육근이 트리해서 트리해. 여러분들도 본문 듣고 잊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신심이 좀 부족해서 트리하구나. 그래 내가 그 잠잠 이야기하다가 뛰어넘었는데 그래 어느 날은 배가 약간 아파. 그래서 여부를 빠졌어.
내부를 빠졌더니 행자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어서 그때 예불 하고 장성도 안 벗고 바로 행자실에 내려와가지고 발로 탁 차면서 일어나라고. 아이고 오늘 배가 좀 아파가지고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게 예불 빠졌습니다. 일어나서 꿇어 앉아가지고 삭삭 비니까 그래 신심 없는 놈 당장에 보따리 싸 집에 가. 아 이런 훈련 받았어요. 신심 없어서 아프지 신심이 있어봐 뭐가 아프냐 이거야. 그 신심이 더 세냐 몸 아픈 게 더 세냐 이 문제야 결국은. 다 아프죠. 다 실증나죠. 다 잠이 오죠. 다 일어나기 싫지. 그렇지만은 더 센 신심이 있으면은 그까지 다 물리친다 이겁니다. 아 여러분들 뭐 비 오는 날 더운 날 여기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있고 싶지. 그렇지만 신심이라고 하는 힘이 더 세니까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신심이 있으니까. 신심이 더 세니까. 그 신심이 없는 사람은 안 오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 하려고 행자 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육거리 총명해집니다. 신심이 있으면은. 신심이 있으면은 한순간도 그냥 안 있죠. 화두를 들든지 염불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뭐 차에 가면서 화장실에 앉았어도 염불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염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데서록 화장실에 그 염주 가지고 가야 되고, 초상한 집에 갈수록 염주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갈수록 더 염불을 열심히 해야지. 법당에 와서는 오히려 낮잠 자도 괜찮아. 왜냐? 환경이 그냥 완전히 신심 덩어리니까. 아주 여기는 저절로 되는 곳이니까. 알뜰이 안 해도 돼. 그러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청명하게 되고 신심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으며 신심이 있으면요 아주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심은 영원히 번뇌를 소멸한다. 그렇죠. 망상이 없죠. 딴 생각 안 합니다. 신심 있는 사람은 딴 생각 안 해요. 자나깨나 경전 읽고 염불하고 견읽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저 그것뿐이에요. 뭐 살림살이가 어떻다 저렇다 뭐 옆집하고 비유해가지고 뭐 우리는 우리 아들은 어떻고 옆집 아들은 어떠냐 그거 다 불법에 신심 없는 사람들이나 할 일 없어서 하는 짓이라. 할 일 없어서 하는 짓이에요. 위층에서 아무리 쿵쾅거려도 그거 문제 삼는 것도 신심 없는 사람이 문제 삼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거 문제 삼는 거예요. 쿵쾅거리는 것은 그만치 말하자면 경책하는 거야.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잠 깨워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아 나를 깨워가지고 연구를 한마디라도 더 하게 하는구나. 시장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하는구나. 경전 한 구절이라도 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저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걸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더 외우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야죠. 번뇌를 소멸하고 신심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에 나아간다. 부처님 공덕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부처님 공덕이 그 공덕에 나아가는 길이야. 신심은 여러분들 서강훈 부처님은 뭐 과거에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그 부처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도 또한 지금 조그마한 그런 새싹 같은 신심이지만은 그 신심을 자꾸 북돋우고 걸음 주고 키우고 물 주고 빛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부처님의 공덕에 나아갑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신심은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멀리 떠나 평탄함을 얻는다. 신심은 온갖 장애 멀리 떠나고 가장 높은 회토로의 길 나타내도다. 그렇습니다. 신심은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앞에서 내가 그랬죠. 위층에서 아무리 쿵쿵거려도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아, 내가 게으르니까 나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하고 부처님 명호 보살의 명호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참 너무나도
신세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는지 우리 불자들이라도 좀 세상을 좀 맑게 하고 그 맑은 물이 많이 널리 흘러서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신심 하나로 모든 고난을 멀리 떠나 평탄함을 얻는다. 평화로움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신심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평탄한 길, 평화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심은 온갖 장애 멀리 떠나고 어떤 장애도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장애도 신심이 있는 사람은 다 그거 떠나버립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은 비 오는 날 더운 여름에 이렇게 우리가 지장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장애로 생각하면 온갖 것이 다 장애야. 오늘 따라서 뭐 좀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몸도 찌뿌둥하고 가기도 싫고 늘 간다는 사람도 전화도 안 해주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로 하면 열 가지 이상 핑계거리 나와. 누구든지 다 열 가지. 왜 비는 또 오는지 오늘은 또 더 덥네 뭐 등등해서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근데 신심 있는 사람에게는요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래.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비가 더 내려라. 더 더워라. 그러면 나는 더 용기를 내고 더 신심 내겠다. 지장기도는요 아주 센 기도야. 그래서 이 장애가 많은 철에 지장기도를 하도록 되어있네. 이게 또 신기하게도 지장도사는 아주 독한 문화니까 지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지역에 오는 사람들 다 제도하고 지역비공 성불성불이라 지역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참 굉장히 독한 분 만났어 우리가. 그런 독한 분이야. 지옥이 텅 비기 전에 나는 결코 승불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나 봐라. 지옥 중생들 내가 다 던지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모든 장애 멀리 떠나고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도다. 결국은 모든 장애를 다 벗어나서 시원하게 기도 다 하고 이제 할 일 다 하시고 가서 이제 또 이제 남은 뭐 시식 다 참석하고 그것도 이제 선이 덜 차서 한 108회쯤 더 하고 옷이 푹 젖도록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목욕 다 하고 옷 싹 갈아입고 그 해탈감 아닙니까? 해탈감, 해탈의 느낌. 그게 바로 해탈의 느낌이야. 얼마나 통쾌한가. 오늘 좋은 법문도 들었겠다. 뭐 소득이 많죠. 그게 해탈감이야.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가까운 해탈감은 그런 것입니다. 해탈감. 해탈에 대한 느낌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개성. 신심은 공덕의 무너지지 않는 종자요. 신심은 깨달음의 나무를 능히 길러내며 신심은 가장 스승한 지혜를 증장시키고 신심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신심은 공덕의 무너지지 않는 종자요. 공덕의 무너지지 않는 종자. 이 신심은 말뚝신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열심히 하면 그 말뚝신심 좀 내지 말고 꾸준히 해라. 차라리 꾸준히 해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더라도 말뚝신심이 일어날 때 뿔뚝하고 아주 난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신심 내는 것을 말뚝신심이라 그래. 그렇더라도 그런 신심이라도 자꾸 내면은 이게 바퀴가 계속 구르다 보면은 꾸준히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덕의 무너지지 않는 종자. 신심은 깨달음의 나무를 능히 길러낸다.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를 능히 길러낸다. 보리수를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다 있어요. 근데 잠자고 있어. 이 씨앗이 움이 트지 않았어. 보리수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 근데 움이 아직 안 터서 지금 막 물을 주고 있어. 움트라고. 지금 오늘 물을 듬뿍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움이 이제 물에 젖어서 살살 움이 틀려고 해. 그럼 그게 이제 싹이 나.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 덮는 그런 그
시절이 올 것입니다. 깨달음의 나무를 능히 길러내며 신심은 가장 수선한 지혜를 증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증장시킨다. 자꾸 키워낸다, 지혜를. 그리고 신심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게 된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내 신심 하나에서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집에 가도 온갖 부처님이요, 세상에 나가도 부처님이요, 절에 와도 부처님이요, 가도 부처님, 와도 부처님, 꿈꿔도 꿈속에서도 부처님. 곳곳에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심 있는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부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아이고 내가 신심이 부족한갑다. 아시겠죠? 내가 신심이 부족해서 저 원수 같은 남편도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 것 같다. 원수로 보이는 것 같다. 그 결국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내 신심 없는 책임입니다. 그래, 내가 부처님으로 보면 가정이 참 화목할 거 아닙니까? 가정이 화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심은 그래 좋은 거예요. 불법의 최고 가능 재산일 뿐만 아니고 가정이 그냥 화목해가지고 평화가 넘친다니까. 집 좀 좁으면 어때? 자가용 좀 없으면 어때? 가정이 화기애애하면 뭐 좋죠. 괜히 돈 많아가지고 형제끼리 저렇게 소송하고 싸우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잖아요. 100번 1000번 낫잖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 이거 누구하고 비교할 거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신심의 재산은. 그걸 우리는 가졌어요. 열심히 신심에 물을 줘가지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심을 길러내야 돼. 그래, 잘못 보거든, 아, 내가 신심이 부족한갑다 하고 내 탓으로 생각해. 이제 마지막 한 개성. 그러므로 수행의 차례를 말하려면 신심이 가장 수선하고 얻기 어려웁니다. 비유하면 마치 모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여유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차례를 말하려면 이 세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신심이 가장 수승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가장. 그래서 신의 행정, 신의 행정. 그래요.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다. 네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단계가 뭐다고? 신심. 첫 단계가 신심이야. 첫 단계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가장 수성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얻기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있어. 그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손에 맞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상당히 자기가 쳐다봐도 보일 정도로 신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저 가슴 속에서 꿈틀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느껴봐요. 뭐가 움직일 거예요. 그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심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비유하면 마치 모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여의주와 같다. 여의주 아시죠? 여의주와 같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소원성이. 부모 천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천도도 그냥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모든 것이 신심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의주와 같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6만 5048자 대방광물 환경 가운데서 이게 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부분에서 이런 좋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